이데일리 TV입니다. 잉글우드랩, 현대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젠백스링크, 하림, SL, 코스메카 코리아, 파워로직스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SK이노베이션, 한온시스템, 상신EDP, 롯데관광개발,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가온미디어, 넷마블, 비치로테크, 삼성카드, 금호석유, 누리플랜, 다우데이터, 그리고 KMH까지 올렸고요. 자, MTN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헬로비전,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이트진로, 빙그레까지 담았습니다. 네, 관심주 공장 넘어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관심주들은 좀 어떻게 포진됐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예. 자동차주 보유하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현대차, 기아, 뭐 현대오비스라든지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하신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죠. 저점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다가 오늘 약간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회복이에요. 포스트 코로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밀렸었던 자동차 판매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소한 5년간 전기차 시장은 호황이 온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려면 인프라 구축이 일단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 전기차 충전소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프라를 많이 갖춰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여지는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대차의 이제 유명한 브랜드 중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G80 전동화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전동화 모델은 전기차예요. 근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그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급 브랜드로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기차는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더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뭐 판매 개선도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가 이제 오늘 조금 약한 게 그 만도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할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락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부품주랑 완성차 업체를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같이 영향을 받고 있군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만도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라고 보는데 자율주행 사업 분산은 크게 이제 악재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할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뭐 자율주행이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기존 주주가 손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낙폭 좀 과대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낙폭을 만회하는 반등이 점차 나올 걸로 보고 현대차 그룹주도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성장성 부분에서는 기아가 좀 더 높다라고 보고요. 근데 가격 매력에 있어서는 또 현대차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종목 중에서 신규 종목을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보다는 현대차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현대차 약보합권입니다. 23만 8천 원 선이네요.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로 또 선정하셨나요? 네, 두 번째는 게임주 중에서 넷마블을 게임주 가지고 오랜만에 왔어요. 듣는 것 같아요. 네, 게임주가 요즘에 좀 약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약했다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 때문에 이제 게임주가 다시 약세를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지금 게임 매출이 그렇게까지 크게 감소하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고 코로나가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뭐 게임을 안 하고 밖으로만 뛰쳐나돌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게임주의 약세는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가 여름방학. 네,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게임 매출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밖을 잘 못 나가는 때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게임을 더 많이 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료 아이템 매출이 여름방학 때 늘어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동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이벤트 같아요. 시기적으로 게임주를 보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동사의 신작 게임 중에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한국과 일본에서 사전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앱스토어 인기 1위예요. 요즘에는 그 대작 게임이 출시될 때는 출시하면서 다운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다운을 시켜놔요.
밀당을 시켜놓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있다가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존에 사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앱스토어에서 이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그 오딘이라는 대작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넷마블 역시도 이제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 한 4% 정도 상승인데 그 낙폭은 좀 컸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 관점도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래도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지금 유효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하다 보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4% 상승이 나왔는데 예. 최고점 대비해서 20만 원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예.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하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봉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굳이 눌림을 기다리지 않고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16만 원 정도 열어두고요. 넷마블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실적이었어요. 1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그렇죠. 네, 2분기, 3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학 효과라든지 신작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적 개선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의 기술적 분석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드릴 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인데 그 빙그레입니다. 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업종이기 때문에 네, 여름이니까 요즘 날씨 더워지면 더 그렇죠. 그렇죠. 네. 벌써 더워요. 예. 앞으로 세 달 정도 더울 거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매출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물론 예전보다 계절성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더워지면 이제 선풍기 파는 데 본다, 뭐 아이스크림 파는 데 본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가의 연관성을 보면요, 예전보다는 이렇게 계절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게 뚜렷하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계절 때문에 딱 빙그레를 본다 이건 아닌데 여러 가지 다른 모멘텀들이 괜찮고 계절 수혜까지 있으니까 이 계절 수혜는 주 모멘텀이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 정도로만 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전만큼 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그렇죠. 그게 예. 뚜렷하지 않은 게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 뚜렷했나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여름은 또 너무 덥고 또 겨울은 춥고 그런 것도 강하지 않나 싶은데 주 모멘텀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 아이스크림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마트에서 그 떠리로 약간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뭐 6개, 1,000원 이렇게 해갖고 묶어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아이스크림 업체들 수익성을 못 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바뀌고 있죠. 아이스크림 정찰제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면서 예. 무조건 이제 떠리로 팔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이제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단 말이죠. 덩치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 빙그레가 완전히 양분합니다. 다른 업체는 끼어들 데가 없어요. 그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 성장 효과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1조 원 이상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다라고 보고요. 1조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또 기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또 촉진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빙그레 하면은 또 베스트셀링 제품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나나 우유. 예, 네, 맛있어요. 그쵸, 편의점에서. 목욕하고 나와서 꼭 그 마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한 10년 전부터 계속 트렌드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목욕탕을 못 가니까요. 아, 그렇죠. 요즘은 못 가죠. 예. 편의점에서 잘 팔리고 있고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꽤 비싸요, 사실. 네.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매출은 또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서요. 또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해태 아이스크림도 오랜만에 또 추억 속에 떠올려 보기도 하고요. 네. 자, 빙그레 얘기해봤고요. 오늘 빙그레 조금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0.78% 하락하면서 63,300원대네요. 자, 빙그레 알아봤고요. 관심 종목은 어떤 걸 보셨어요?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그 IT 부품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섹터들이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요. 예. 유틸리티 관련주도 올라가고 요즘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도 저가면서 좀 들어오고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네, 이제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진짜 소외됐던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IT 부품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BH라든지 뭐 파트로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거의 못 갔는데요. 현재 위치에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를 생산하는 IT 부품주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덜 팔린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고가 스마트폰이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중저가 위주로만 이제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저가는 당연히 마진이 적잖아요. 그래서 부품업체들도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BAT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애플도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삼성전자는 늘릴 수밖에 없죠.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에서 발을 뺐으니까.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 네, 어디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럼 어차피 삼성 애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고 그랬을 때 삼성으로 가겠다라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달라요. 네,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 쓰다가 iOS 못 써요. 엄청 힘들어요. 쓰시던 걸 쓰시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예. 윈도우 쓰다가 맥 OS 못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LG 쓰는데요. 앞으로 이제 삼성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삼성 쪽으로 이제 많이 수요가 가기 때문에 그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뽑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련해서 부품주들도 그만큼 공급 물량을 푸시해서 많이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장과 라우터 부분 매출 확대도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카메라 그리고 전장용 LED, 네, 전장 모멘텀. 전장이라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이랑 또 연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는 예전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포커스를 많이 뒀다면 지금은 차량용 카메라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율주행차는 눈이 이제 카메라이기 때문에 고부가성 카메라들이 이제 많이 팔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5G 모멘텀도 있어요. 5G 인프라 확대에 따른 라우터 매출도 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5G 장비주들 진짜 소외받다가 요즘에 조금씩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스마트폰, 두 번째는 전장, 세 번째는 5G.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파트론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모바일 쪽 부분이 아니라 사업 구조가 많이 다변화가 됐네요. 그렇죠. 이게 또 외형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 강보합권이거든요. 1,500원 선인데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예.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은 있지만 그래도 21 이평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위치 1,500원 정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입니다. 네, 기술적인 고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한 저항이 있을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9,900원, 전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으로 여유 있게 드렸으니까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중장기도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부터 지금 선부터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1,500원.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는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론까지 또 들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